박근혜 대통령 여기 있다고. 누가? 아이고, 달림이가 나로 가. 누가 발등 죽여야 되는 거야. 나와. 가만히 있어. 아니, 이승만 대통령 연탄이 여기 있다고. 누가 당기고. 나 개쇼 우리가 니가 잡혀가 보자. 달리아로 나온 사람들한테 왜 저래. 150조 원을 의자 갖다가 쳤냐 이거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거. 대단히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못하나? 이거 못하나 나옵니까? 지금 나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50조 하는 거요? 70조로 알아야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다는데? 150조 원을 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경찰들 좀 진찰이세요. 네? 월급 당신들 월급도 나중에 문재인이가 주문만 월급도 못 받아. 네? 교통관리 소원 측정 나발이고 주지 마세요. 어? 지금 우리 나라 건진다고 500만 원 지금 우리가 집에 만 2년 동안 지금 길을 걸었어요. 어? 10km 빠져서 10km. 어? 진짜 이 나라 생각하면 잔다고 씨발 새끼가 내린다고 뭐하는 거라는 거야. 어? 개새끼가 갖다 그러면 20억이요. 어? 뭔 줄 알아? 외교도 안 보내드리고 왔다 한단 말이야. 어? 어디서 찾아? 하여튼 유튜브? 어. 이거 행사? 예. 100분 하라 그래, 씨발. 웃지 마라, 씨발. 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이 씨발. 누구든지. 통곡할날 며칠 안 남았어. 주둥이 다 다들 싸다 먹었어. 이거 넘어도 국사님 오셨어요? 아니, 150조 원은 어디 썼냐, 이거야? 국민들이 알아야 될까 아닙니까? 일어날 거 아닙니까? 150조 원 어디다 썼냐 이거야 문재인이가? 이따가 마이크 잡을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끼리 싸우는 줄 안다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집회 방해야 이게. 오늘 동상 이거 요거 보시고 선글라스 쓰고 해야 되겠어. 낮추세요. 예, 충분히 다 달려. 자, 오늘 그 이승만 대통령님 네네. 동상이 배지대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네네. 이 좌파 새끼들이 11시부터 철거하겠다고 네네.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제가 여기 부시장 박영순이 있는데 왜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우리나라 그래도 한미동맹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부유하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이 사유재산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는데 대전시의회 시의원들이 이걸 결의를 했답니다. 북한도 선거를 하면 80%밖에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99.9%가 민주당이 됐습니까? 이 자체가 이게 자전투표 이거 전자개표수로 속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북한도 아니고 99.9%가 민주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월호도 의심을 간 나는 문재인이가 이번에 대통령 되면서 세월호하고 맞물렸으니까 이것도 의심해 볼 여지가 있고 어떻게 문재인이가 되고 곳곳마다 불이 나가지고 살돌이 사고입니까? 그리고 박영선이 손혜원이 민주당은 전부 다 비리를 저질러도 말이야 지상파에서 이걸 두드려 주지 아니하고 문재인이가 이번에 발전소를 문 닫고 150조 원을 태양광 그 설치한다 아니 150조 원을 처밟고 또 일자리 젊은이들 창출에 50조 원을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북한에 갈 때 비행기에 금을 실었나 돈을 실었나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종편 다 장악을 하고 정말 국민들이 이 분노를 폭발해가지고 문재인 씨 경찰 부르지 말고 1대1로 나하고 한방 뜨자. 어? 치사하게 경찰 불러 지랄하지 말고 어? 나짜 꼬라지 한번 봐봐라. 이 해찬이 너 저번에 내가 유튜브에 한번 나갔는데 사람 잡아먹는 얼굴을 해가지고 20년 장기 집권 야 저주받을 인간들아 내장이 썩을 인간들아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 너 독재해봤자 히틀러든 스탈린이든 카다피든 다 하수도 구형에서 카다피는 찾아냈고 히틀러도 자살했고 너도 자살할 며칠 안 남아서 주둥이 쌌다 마우스에 국민이 바보냐? 어? 서서히 국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너네들 정신 차리고 국가 세금이 물이냐? 어? 그리고 문재인 씨 너 말이야 대통령 통솔자로서 외교를 벌어 온 것도 아니고 날마다 20억 저기 가면 몇십억 야 세금이 물이냐 네 5년 장기 집권 한다 할 때도 네가 뭐야 어? 너 사법부 입법부 행정을 다 장악하고 너 자식 키우는 인간이 너 양심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너 가슴에 손 얹고 생각 좀 해봐라 개 인간아 에이? 나는 일반 국민이지만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잔다 어? 너 사회주의자 연방제로 갖고 너 장기 집권하려고 국민을 이렇게 에이? 세금을 물처럼 쓰고 달아내고 네 나가서 외교 받아들였냐 그리고 발전소 문 닫는 것도 그래야 너 지행 금은 오져도 너 문 닫을 때도 그래야 일자리 창출 그래놓고 야 이명박이만 잘못하면 잡아야 하면 되지 왜 막 가만 수출 잘 때는 문 닫혀닫고 일자리 창출하고 주둥이 나발거리고 야 없는 게 무슨 자랑이냐 집집마다 50만 원 써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어이? 그리스처럼 너 지방자치 세금을 걷어갖고 에이? 물론 없는 사람 주는 거는 좋다. 그런데 도지껏 나 하나 50만 쳐들이면 뭐가 되냐 이놈의 인간아 이 돌대가리야. 어? 우리가 만 2년 동안 길을 걸었다. 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어? 국민은 이제 모가지까지 이제 분이 폭발한다. 치사하게 경찰 앞세우지 말고 너랑 나랑 김정숙이하고 일타로 한번 붙어보자 한번 어? 잡아열라면 잡아열라 이 재받을 인간아 어? 너 자식 잘 되기를 원하냐 너 손자 이쁘다고 끊어놔 스킨십 했지 어? 네가 짐승이지 인간이냐 어? 어? 인간이냐고 어? 그리고 포창원이 이혜원이 민주당은 어찌 전부 다 어? 스카우트한 것마다 다 인간들이 그 모양이냐 어? 양심 없냐? 너네 인간이여 짐승이여? 어? 도둑질은 못해올 망정 말이야. 어이? 외교를 벌어들여가지고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어째갖고 너는 외교 벌어들이는 건 하나 없고 지금 나도 어이? 사업을 하지만 망했다. 어? 80%가 가게를 내놔도 누가 얻으러 오는 사람도 없다. 이 지랄 해놓고 인기 상승이라고 네 뻥깔까지 떠냐? 어? 네가 주댕이가 주댕이냐? 어? 영어로 리스펙트 없는 인간아. 어? 존경받을 행동을 하고 존경받아라. 어? 네가 지금 존경받을 행동을 하고 지금 네 궁뎅이 안 간지르면 다 잡아쳐였냐? 어? 야, 죄 짓지 마라. 죄 짓는 걸 정직하게 나무난다 이거 다 잡아였냐? 어? 이 죄받을 인간아. 네 아들이나 목 쪼아가지고 잡아여라. 어?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이 야 립서비스 하지 마 겉으로는 의로운 척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늑대매로 입을 벌리고 나라를 한 입에 삼키는 이런 인간이 네가 인간이냐고 지금 민주당 인간들 요새 왜 주댕이 안 벌리냐 너들 한번 주댕이 한번 벌려봐라 어? 이만 마치겠다 정말 봉상철거하러 온 좌파들 한 말씀 해주세요 이승만 대통령. 대전시의회 시의원들 99.9%가 민주당이 됐습니다. 자유민주사회에서 어떻게 99.9%가 민주당입니까? 비례대표 한 명만
한나라당이 되니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야,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려라. 어떻게 민주사회에서 99.9%가 민주당이 되었는데 손 들고 일어나지 않냐? 60대 40이 돼야 이 나라 자유민주를 이끌어갈 거 아니냐? 근데 99.9%가 민주당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어? 이 나라 한미동맹을 이루어가지고 말이야, 어? 정말 강하게 나가가지고 이 나라 자유를 이렇게 저거 해놨으면은 고맙다 소리를 뭐할 망정. 왜 그 동상, 그것도 사유대서 재산인데 그 있는 동상을 왜 철거하고 지랄들이야, 이 문재인 씨, 어? 시의회 의원들, 너네들이 인간이냐? 인간이냐고.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고 지랄하면 너 자식들인데 다 오는 줄만 알아라. 행한대로 보응받는다고 하나님은 얘기했다. 하나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기도하니까 평안은 주더라. 어? 이 개돼지들아, 언제까지나 너네들 헤쳐먹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을 위해 울어라. 어이? 김정숙인데 내 한마디 일탈을 날리겠다. 내 김정숙이 너 나라를 이래 망가놓고 국민을 위해 우는 얼굴 따이고 말춤 추고 그 춤추는 꼬라지도 안 봐라. 나는 일반 국민이지만 춤 두 번 칠 거 한 번을 줄인다. 어디서 까쭉까쭉. 야, 그게 국민을 위한 얼굴이냐? 에이? 내 같으면 얼굴에 나라 이 모양 이 꼬라지 알았으면 눈물 흘리고 통곡하겠다. 에이? 야, 이 개인간아. 주둥이 있으면 주둥이가 열 개라도 할 말 없겠다. 손혜원이든 박영선이든 지금 너네들이 저거 하는 인간들 다 문제 없냐? 어? 문재인 씨! 카다피메로 하수구 구형에 안 처박히려면 너 지금부터 내려와. 이제는 너 같은 대가리 가지고 돌머리 가지고 나라 못 맡기겠다. 내려와라. 그 머리 갖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냐? 어? 대가리에 먹물이 들은 거야? 핏물이 들은 거야? 외교를 벌어와서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될까나 이놈 인간아. 못하러 미국 갔다 아시아 국가 갔다 중국 갔다 지랄을 하고 자빠졌냐? 세금이 물이냐? 니 돈이냐? 어? 야, 1억도 무서운 줄 아는데 뭐 150조 원 50조 원 줘냐 줘야? 이 미친 인간아.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의 유전사님이라고 댓글들이 올라오시네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곳 대전 배재대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예, 방송을 키자마자 우리 대전의 여전사님 흥분하셔가지고 이 경찰들이 오늘 이 10시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소음 측정을 하겠다는 소리에 흥분을 하셨습니다. 흥분을 하시는 모습에 제가 마이크를 드렸는데 역시 대전의 여전사답게 말씀을 참 잘하시고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있죠? 자, 지금 배재대학교 정문 입구에서 좌파들이, 좌파 시민단체가 배재대학교 안에 세워져 있는 이승만 대통령님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집회를 11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우파 어르신들하고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기 저 안에 보이는 동상이 아니에요. 저 선생님, 저 대전 좌파들입니까? 저기? 예. 저기 어디서 왔어요? 아, 전 충청회를 위해서. 아, 그래요? 이놈 새끼가 어른 보고 말이야. 저 안으로 가. 아니, 햄버거 비타기로 다닐 사람도 아니야. 저런 새끼들 이거 어떻게? 자, 아까 우리 대전 여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재대는 엄연히 이 국립도 아니고 사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 사립대학의 사유재산, 사유지 안에 들어있는, 안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이 좌파 새끼들이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오늘 오전 11시에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는 사유재산까지 이 좌파 새끼들이 멋대로 하려고 시도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은 이미 죽은 겁니다. 어디서 찍는 거야 지금? 뭐요? 어디서 찍는 거냐고. 아, 나 저쪽 찍고 있어 지금. 이게 방향 일로 왔는데? 지금 내가 지금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 물어보는 거라고 가라고. 어? 왜 여기 찍냐 물어보는 거라고. 아, 찍을 거야. 가라고 찍었잖아 이 새끼야. 네가 찍었냐? 우리가 이 새끼야 그래 이 씨발놈이 원래 개새끼가 찍었잖아 이 새끼야 먼저. 야 이 개새끼야 뭘 찍어 지금 놈 새끼야 누구가 그러니까 지금? 야 이 씨발놈 이러봐 찍던 말 야 이 개새끼야 먼저 물어보니까 이 새끼 확 찍었나 한번 해볼까? 야, 너는 왜 자꾸 저 새끼야? 시비 걸고 왜 진짜 맞아 이 새끼 아닌데는. 어? 새끼가.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저 개 새끼가. 왜 다시? 얼로 와. 여기 잡아서 저 새끼를 보내야 될 거야. 알아. 저 새끼가. 여기 있어. 발바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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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개 새끼가 왜 지랄이야? 저 개 새끼가. 어? 뭐야? 딱까리들이에요? 어. 아니, 저것들이요. 아니, 야. 지금은요, 우리. 알겠습니다. 예. 아니, 보스단체가 이 보이시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통 같은 소리야. 나라가 망해야 돼. 무슨 어른이지 모범이냐? 어, 씨발놈 지랄라고 하고 자빠졌네. 야, 나라가 망해야 돼. 모범 같은. 야, 넘어가세요. 나라가 망하는데 이 씨발 모범이냐, 이 개새끼야. 넘어가시오. 죽여버릴게, 나도. 아니. 아, 저 새끼 와서, 어?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데. 경찰들이 못 모으게 하라고. 이거 언론 방해하라고. 영국 편을 들어야지. 아유 회장님 나봐. 아이고 나. 자, 예, 금방, 아, 희수님, 예, 희수님, 말씀 맞습니다. 자, 이제는 김대중이 동상을 깨부시러 가야 됩니다.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모하게 앞에 가서 시비 건대거나 그런 것들 하지 마세요. 집회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자.
개대중이 동산 까부수로 가자고 우리 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유재산 사유부지 안에 있는 경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라고 이 하는 이 마당에 이제는 김대중이 동상을 우리가 철거하러 다녀야 됩니다. 아셨죠? 야 여러분들 저 앞에 좌파들하고 성격 필요가 없어요. 절대 저 앞사람들하고 좋은 거 하지 맙시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우리가 안 지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그랬어. 자 이북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 알아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오늘 저 현수막이 늦게 오는 바람에 집회 준비를 늦게 해서 미안합니다. 혹시 저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 저기 자 여러분 정말 대전시 의회가 99.9%가 민주당이랍니다. 민주당 단 한 명이 무소속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사람이 한 명 빼고 다 99%가 민주당 출신 시의원이라고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풍당당 많이 갔어요. 아, 예, 예. 많이 봤는데 예, 예. 오늘 조금 자극은 아니 그래 가만히 있었잖아. 가봤는데 자극은 조금 피해주시고 이제 조금 떨어져서 자극도 지금은 또 난리치니까 유풍당 같은 게 유명한 거 알아요? 아니 이게 뭐 얘네들 어차피 알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얘네들? 아 그래도 이제 이쪽은 완전히 이제 보수 쪽이라는 저런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찍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네, 조금 이게 좀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예, 대전 또 정보관이 또 저를 알아보고 또 자제를 부탁하는데 뭐 제가 오늘 뭐 도발한 것도 아니고 이 좌파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찍지 말라고. 나라는 보통만 같이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좀 있다가. 아니, 아니, 조용히 하시고요. 그, 여기 서서 소리 질러야, 우리가, 사람만 힘들어지고. 아니, 울분 통하게 해야지, 왜? 왜? 아니, 아직. 해지 하나라도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야. 네 가지를 밟아야 이 나라가 망설 거 아니냐, 이거야. 누가 한번 날개 두고 싶어 날개 드냐. 이 석주! 석주, 빨리 오라! 나라가 나라 이게 나라냐고 이 개새끼야. 뭐 잘했다고 민주당이 나라 망쳐먹고 지랄들이야 이 병신들아. 너 씨발 나라는 외교를 벌어들였다 이 개새끼야. 미리는 나절 해놓고 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 개새끼야. 적폐는 지네들이 적폐지. 야 이 개새끼들아 너 나라를 지금 이 모양 입고 날려놓고 주댕이 벌려봐라. 열 개라도 말려봐라 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릴게 이 쌍놈의 새끼. 너 주댕이 열 개라도 날려봐라 이 병신들아. 아니 이 안에 들어오세요. 병신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생긴 꼬라지라. 야 이 병신아 동상 철거하지 말고 외교를 벌어들여 이 개새끼야. 정치를 잘해 이 미친 새끼들아. 나라를 못 다스리는 게 뭔 철거야 이 미친 새끼야. 역사 없는 나라가 어딨어. 저 병신이 인간이여 저게. 야 시의원이면 나라를 잡다 쓰는 개새끼야. 세금이 무리냐 이 조새끼야. 왜 세금 뜯어다가 어디다가 처발르는 거야. 나쁜 짓이 적폐 청산이 나라인데 지네들 나라를 지네가 적폐야. 뭐 큰 소리야 이
시발 마이크 한번 줘요. 마이크 좀. 아 괜찮아요. 마이크 잡으세요. 한, 마이크 주세요. 한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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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노란 리본 달고 있는 이 친구 저한테 도발한 했던 친구입니다. 마이크 갖고 말씀을 하세요. 아 자, 저 오늘 그 발언하실 분들 자 적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아, 금정모래장 준비해. 애국 장민님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 아 저 박 교수님 준비해. 어이리 연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그 저기, 앞에서 떠들으시는 분들 뜻은 이해합니다. 뭐 울분도 있고, 뭐 화도 있고 하지만, 자, 집회할 때는 집회를 해야 되고, 자, 다들 나오셨죠? 자, 이쪽으로 쭉쭉쭉 서주세요. 자, 우리 저기, 애국 집회 나오신 분들, 전부 다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 조금 있다가 그 5분 발언을 할 겁니다. 그때 전부 다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5분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집회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4.19 59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것도 이제 평일날 오전에 이렇게 멀리서들 나오시고 서울 특히 서울서 오시고 상당히 어려운 걸음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뜻있게 오늘 행사를 하도록 해서 저 앞에 있는 좌파들이 아 우리 애국단체들 저런 분들이 있구나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을 보고 소리 지르는 건 좋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개인들 싸움밖에 어디겠어요? 자, 우리가 하는 집회의 목적은 문 빨갱이가 대통령이 돼서 좌파 세상 천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 이곳 배재대에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보호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 목사님 국회에 대한 경매가 좀 준비됐나? 국회에 대한 경매 펜 앤드 마이크 있어요. 펜 앤드 마이크 내가 준비해. 그런 제 개폼 잡고 다니는 자네들 누구야? 얘네들 아 여기 앞에요? 펜앤드 마이크 개폼 엄청 잡고 다니네. 석규야 여기 있는 이제 국화 단체가 홍보 기자회견 전체를 조금만 반대하면서 어이 뒤에 어이 감사합니다. 세영이 밥 먹고 왔어. 어 맞아요. 여기 펜앤드 마이크. 펜앤드 마이크. 아 그래요. 아니 그러자고 펜앤드 간다고 어제 연락 받았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오늘 요 시위 뭐 주최하신 아니 난 저 주최 중에 한 사람인데 예. 그 여기 저 대표는 저기 저 지금 뭐야. 요저 시위 관련 설명 좀 하실 수 있어요? 잠깐. 말씀 라이브 홍보 중이라서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하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이승만 전직 대통령은 그런데 이 좌권놈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았어요? 이라고 이렇게 몰고 가다가 그것조차도 최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김정은이가 과거 임시정부를 부정한다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흐지부지했어. 그게 문재인이냐. 진짜 이 문재인이만 얘기하라고 보면 우리가 진짜 저쪽이 그런 말 수가 없어요. 정문 쪽에 이승만 대통령 분들이 영상 철거하라고 집회하는 사람들이고 작년 9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 철거 촛불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MBC에서 작년에 9월 달 한번 시위에 시위에 간직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시청자 분께서 좋은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이제 이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 동상 철거를 주장하고 설치고 다닌다면 우리는 김대중이 그리고 김대중이를 포함한 이 좌파들, 좌파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놈들의 동상 내지는 묘지를 파버리겠다고 우리가 우파 단체들이 집회를 하는 그런 맞불 집회를 전국적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슬픈 보스님, 예, 반갑습니다. 영화터 김님, 반갑습니다. 심수님 반갑습니다. 이경희님 반갑습니다. 버치버치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연님의 수호 전국의 모임에 두 번인가 전국에 참여했습니다. 제대로 답을 나온다. 전국의 자전을 소원입니다. 자연님의 수호 전국의 모임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 지금부터 자, 오수선에서 미안합니다. 다들 지금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부터 아니 지금 이제 붓기를 딱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오늘 애국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붓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붓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의뢰 중인데 뭐 인터뷰 한 놈이 미친 새끼들.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하겠습니다. 쟤네들 저가 있습니다. 아유, 이 나라에 살지 말고 북한으로 가! 것입니다. 자, 오늘 성명서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교과서에 오늘 성명서
낭독 해주실 만한. 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성명서 4.19 이거 제59주기를 맞으며 묘를 파내고 동상을 철거하자는 반문명 반인륜의 전체주의 역사관을 극복하자. 4.19 민주 혁명 앞에 이기붕 일당보다 더 반민주적인 전체주의 반동 세력을 고발한다.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조작하는 역사 청산이 되고 있다. 4.3 남로당 봉기는 반정부 민주화 운동으로, 이승만의 자유공화국 건설은 건국에 반대한 김구의 가상민족 국가로 둔갑되고 있다. 이승만을 계례로 단정하고 묘를 파내라는 역사 날조가 공중파를 타고 있으며, 대전의 이승만 동상 철거 공동행동이란 단체가 민간 사립대 교정의 동성을 치우라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이들은 거짓 선동과 태블릿 조작으로 촉발된 탄핵 난동이 헬 조선 대한민국을 구하는 촛불 혁명이 되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5.19 대선을 통해 집권한 정권을 촛불 봉기에 의해 성립된 혁명 정부라고 자임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개조하기 위해 나라의 생일, 국가, 역사관을 새로 쓰겠다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 4.19 59주기를 맞아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 청산론자들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자유와 번영을 구가해온 대한민국에 청산해야 할 역사란 없다. 청산 역사관이야말로 청산 극복해야 할 전근대 헬조선 왕국의 유산이다. 민족, 민중, 민주혁명이라는 철진한 계급 이데올로기 망령에 불과한 전체주의 역사관이다. 촛불혁명과 적폐청산을 외치는 자들이야말로 과거 3.15 부정선거 세력보다 더 반민주적인 전체주의 망동이다. 대통령 자리를 탐낸 이기붕 일당이 표를 도둑질했다면 이건 선거라는 제도 자체를 도둑질하고 있는 자유의 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장 법칙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대변자를 선택한 것이지 민중혁명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도둑질해 저 생지옥 김정일 수령정권과 비슷하게 개조할 권한을 준 적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겸양을 실천한 분이다. 공산세력과 타협을 강요하는 미군정이나 2대 국회의 내각 세력과 맞서 싸울 때는 한치 물러설 줄도 모르던 분도 나라를 걱정하며 불의에 맞서다 부상당한 젊은 학생들의 용기 앞에서는 그들을 위로하며 스스로 권좌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신생 독립국 역사에서 그런 위대한 독재자는 없었다. 그런 그를 우리 미국의 계례로 양민 학살자로 묘사하며 국립묘지에서 파내고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나 집단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 특히 그런 단체에 속해 있는 각 개인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하라. 당신이 그 청산주의적인 마음가짐과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역사에서 말끔히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한편에선 또 다른 우성인 5.18과 소녀상 세월호를 성역하여 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대한민국의 그 어떤 동상이나 기념물도 성역의 우상이었던 적은 없다. 그런데도 특정 동상만을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 당신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안티 성역으로 여긴다는 뜻인가.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우상 숭배 민족 국가 즉 헤븐 조선을 세우기 위해 부정타는 대한 자유대한의 기념물들을 깨끗이 청소하자는 것인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은 다수길 결정으로 결코 철거될 수 없는 과거로부터 미래에 태어날 때 세대까지 공유해야 할 미덕과 가치와 전통이 있다고 믿는다. 선대가 세운 기념동산을 철진한 이념의 노예들이 철거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4.19 59주기를 맞아 자유민주주의 재단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열사들을
가슴 깊이 기리며 우리는 실제와 인색이 거꾸로 선 추악한 반민주 우상 숭배자들을 고발한다. 반역의 역사 청산 논리에 전체주의 역사관은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한 반전체주의 투쟁, 북한 해방 자유조선과 자유한국 시민 네트워크 운동을 강화해 갈 것이다. 반민주주의 투쟁으로 청산 역사관 척결하자. 김시황조 주사파 몰아내고 이승만 대통령 사수하자. 하나의 자유 한반도 만세. 남북 자유국가 연합과 자유통일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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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성명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저 오늘 발언하실 분들 그 적은 거 잠깐 주시죠. 자, 박동익 교수님. 자, 박동익 교수님 잠깐 올라오시죠. 자, 우리 저 자유의 우상 우리 저 박동익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동익입니다. 여러분들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조국 대한민국 맞습니까? 김정은이란 놈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김정은은 누구의 손자입니까? 김일성! 김일성은 어떤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독재국가!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김일성은 어떤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저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없애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를 추종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없애려고 하는 저 세력들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북한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 북한으로 가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저 사람들의 조국은 어디일까요? 북한! 저 사람들의 조국은 어디일까요? 북한! 저 사람들의 조국은 북한임을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한민국의 국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까? 이승만 동상을 없애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북한!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조국은 북한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은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한으로 보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자. 북한으로 보내자. 북한으로 보내자.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여러분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없애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북한!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다! 라고 하는 저 사람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6.25 남침 대한민국이 했습니까? 북한이 했습니까?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이 김일성입니까? 이승만입니까? 이제 저 사람들 북한으로 보내야 됩니다. 북한으로 보냅시다! 북한으로 보냅시다! 북한으로 보냅시다! 아파트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배대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땅, 이 자리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이라는 사실을 저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북한으로 가야 됩니다. 북한으로 보냅시다. 북한으로 보냅시다. 북한으로 보냅시다. 예, 제 연설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박동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 북한의 조명. 아, 우리 한사람 대표님. 떠나라. 4.26 전쟁에 떠나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너희들은 빨갱이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너희들은 빨갱이들이다. 북한에 가면 살살살살 가지 마. 북한이 좋은데 왜 여기서 사냐, 이 그지 같은 인간들아. 대학교에서 유수한 동산을 세우고 대학교에서 이제는 최고의 대가 우리 금종권 대리님 빨리. 야, 저것들이 빨갱이들이야. 자, 금종권 대리님 빨리 올라오세요. 빨갱이. 자,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 후배들이. 안녕하십니까, 금종권입니다. 요즘 나라가 온통 미쳐서 돌아가 많이 그 심상하고 저녁에 술이라도 한잔 안 하면은 잠을 못 드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렇습니까? 빨갱이를 어떻게 처단해야 되겠습니까? 박멸! 박멸! 아, 이승만 대통령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인 줄을 저는 근간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는데 근간에 와서 보니 우리 정부를 세웠고 건국을 했고 또 6.25 동란 3년을 잘 관리를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를 만들어주신 위대한 영웅이고 지금 그 덕을 우리는 우리 5천만이 행복하게 잘 누리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파괴하고 특히 이렇게 만들어준 우리 국부 위대한 영웅 이승만 대통령을 동상을 제거하고 무덤을 파멸하고 이따오 썩어빠진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설치돼서 정말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우리는 죄인이고 이승만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에 의해서 김정은이가 머지않아 종말을 구할 날이 옵니다. 이거는 뭐 거의 팩트에 가까운 사실인데 짧게는 8월 15일 8월 중순 또 늦게는 금말까지 김정은이와
중국의 시진핑이 포함해서 전부 종말을 구할 날이 가까이 오고 그놈들이 종말을 구하게 되면은 우리 국내에 뿌리박고 있는 수사파 설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소 심신이 고달프지만은 우리 희망을 갖고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일에 우리 총력 매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상국가로 다시 복원이 되면은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또 우리 아이들 학교 교육에 전부 반영을 해서 선양을 하고 우리 멋있는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갑시다. 예, 제가 내려가기 전에 구호 위대한 영웅 이승만 대통령 만세 하겠습니다. 위대한 영웅 이승만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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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형주 우리 고기연합 대표님. 자, 고기연합 대표님. 아이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쳐주시죠. 애국동지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 왔습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다른 쓰레기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관여를 마세요. 저건 저 북한으로 보내버립시다. 자, 저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북한으로 보내자! 북한으로 보내자! 북한으로 보내자! 지난 3월 26일 문재인은 KBS를 통해서 김용욱이라고 하는 가짜 동양 철학자를 내세워서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괴뢰입니까? 아니죠.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당을 물리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죠. 문재인은 또 KBS 공영방송을 통해서 김용욱이라고 하는 놈을 저 국립묘지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묘지를 파가라고 얘기했습니다. 해결이 끝났습니다. 저런 후라들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총 정도 얘기로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후라달놈들. 그건 인간들이 아닙니다. 저는 작년에 9월 달에 다현시의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하나밖에 없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동상이 여기밖에 없대요. 배제학교에 있는 동상을 철거하고 이승만 대통령 묘지를 파괴하는 결의안을 대전시의회 빨갱이 놈의 새끼들이 통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바로 일주일 10일 후에 서울에서 애국 동지들을 내리고 모시고 와서 최초 집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 11월 달에 또 대거 서울에 애국동지를 모시고 와서 자, 아까 저한테 도발했던 이 말도 안 되는 결의안을 처리하라고 집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시의회 21명 중에 더불어공산당 놈들이 21명이 21명
대한 시민 여러분, 어떻게 더불어공산당이 어떻게 대전 시위를 다 장악하고 대전을 전부 장악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런 놈들이 나와서 저렇게 난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배지대학교 교직원 학생 여러분, 배지대학교 주머니 있는 시민 여러분, 이승만 동상을 철거라고 하는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놈들이 와서 집회를 하면 나오셔서 야 이 사람들아 어떻게 동상 하나밖에 없는 이승만 동상을 철거하라 하자 내쫓아버리십시오. 내쫓아버리세요. 저건 인간들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아니고 뼛속같이 빨간 공산당 놈들입니다 여러분. 자, 저런 분은 상대할 게 아닙니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세 번 외치고 내려갔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음은 손기호 우리 한사련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단상에서 얘기를 여러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줄 알았더라면은 집에서 좀 간략하게라도 어떤 마음의 준비라도 해오는데 갑자기 이래 좀 시키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전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제대로 못 전달할 것 같습니다만은 제 마음만큼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시간부터 나오셔서 시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이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심하게 극심하게 폄훼되고 왜곡되어 왔습니다. 저 역시도 근래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라는 우파 시민 교육 밴드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가입을 안 했더라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의 또 무능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부정을 많이 저지르고 또 6.25 때 음성도 좀 이래 떨리는 음성으로 이래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떤 방송을 하던 그런 내용들밖에는 기억에서 그런 부분밖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뭐 건국하고 뭐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만 나와 있지 실제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쪽에 어떤 좌파단체 또 대전시의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고 심지어 뭐 묘지 이장을 하자고 대정부 건의도 하고 국회에도 뭐 건의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뭔가 제대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사실을 안다면은 조금도 어떤 그런 말을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을 안 좋은 분으로 봤던 것을 통렬하게 어떤 자아 비판을 하고 후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건국의 기초를 닦으시고 실제 좌우 이전 대립이 엄청나게 극심한 그런 상황에서 미군정이
어떤 신탁 통치안을 내고 했을 때, 거기 이제, 처음에는 뭐, 나름대로 이제 찬성을 하고 그러다가, 아니, 저도 지금 조금 헷갈립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뭐 반대하는 그런 입장도 되고 이제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아주 어려운 악조건 하에서 그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였고 또 6.25 남침전쟁으로부터 그 낙동강 전선밖에 안 남고 고척하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이제 지켜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물론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에 성공한 그런 덕분도 있겠지만은 그 기초적인 그런 부분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어떤 산업화에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1950년 그 우리가 이제 전쟁을 따진다 그러면 6.25 남침은 이제 무력 전쟁으로 보고 또 1980년대부터는 이념 전쟁, 이념 사상 전쟁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좌파들이 집요하게 우익을 이제 공격을 했던 상태고 그 8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어떤 역사전쟁 시기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는 것도 그러한 역사전쟁의 어떤 관점에서 예,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대전시 의회와 좌파단체들의 이승만 대통령 철거주장과 국립묘지 이장 망발은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종불차팔들입니다. 그 이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그 배신행위, 망국노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만 끝으로 국어제창을 하겠습니다. 끝부분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착오적인 종북좌파 특결하자! 특결하자! 대전시의회와 종북좌파단체는 자폭하라! 자폭하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굳게 지켜내자! 지켜내자!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광재 이승만 학당 서울서 오신 그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정광재 씨. 예, 고생하셨습니다. 새벽에 내려오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정광재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생각하는 지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아는 것이 사람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국적을 파낸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호적에서 자기를 파낸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도올이 이승만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자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미친년! 그래서 이영훈 이승만 학당 교장님께서 화적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배제대 안에 있는 저 동상을 부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이 화적대의 직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는 것이나 배제대의 동상을 부수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맞습니다. 화적대를 알 수 있는 자기 아버지를 부인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저는 저들의 죽음을 볼 때까지, 이승만학 땅은 저들이 이 땅에서 살 때까지 연구하고 전파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학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한 7시쯤 출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겨우 여기 역시 도착하니까. 그 이제 저도 화가 나서 저도 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국자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나오셨죠? 네! 여러분,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촛불폭동, 촛불반란을 일으켜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탄핵시키고 좌익분자 빨갱이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후에 좌파 빨갱이들 세상이 돼서 신나는 종북 빨갱이 노름에 취해서 어떻게 된 판인지 대전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이라는 인간들이 24명 중에 23명이라나 99%가 좌익 분자들을 뽑아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대전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보다 못한 이 페르나들이 이제는 하다하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꺼져가는 불꽃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준 메가더 동상을 깨부시고 불을 지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경찰들은 그 밑에서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합니다. 메가더 장군 때문에 북조선의 위대한 김정은 수령님 품에 안기지 못했다고 이놈들이 한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조선으로 적화 통일이 되지 못해 원통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쓰레기 인간들입니다. 이런 불우의 인간들이 한술 더 떠서 해방 후 동남아와 나아가서 유럽 국가까지 볼때 공산 국가로 물들어가는 중에 아시아의 손톱만한 독립국가 우리 대한민국 지도에 파란색으로 나오죠. 동구유럽, 서구유럽, 소련, 중국, 북한 전부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우리 대한민국 하나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0위대에 들어가 있죠?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이놈들이. 이 더러운 인간들이. 우리는 초록빛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해야 하여 세계가 놀라는 부국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고마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아닙니까? 우린 매월 초하룻날 보름날 아침에 장독대에다가 청수 떠놓고 나가서 이승만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 살게 돼서 고맙습니다. 내가 자가용이 우리 집에 두 대가 있고 세 대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 덕분입니까 이게? 이승만 대통령 덕분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덕분입니다. 저 빨갱이들은 그것이 원통하고 더러워서 김정은이한테 가서 못 붙어가지고 화냅니다. 이런 것들이 대전에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노사무가 어디서 생긴지 아십니까? 대전에 이 좌파 빨갱이들이 대전서 시작한 단체라고 합니다. 그런 대전에서 우리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애국자들 얼마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참,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시의원님들 있죠?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시죠? 여러분들, 개가 순놈은 순놈끼리, 암놈은 암놈끼리 동성애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나 평생 70 몇 살 먹었는데 아직 못 봤어. 이 인간들은 그걸 독려하는 인간들이요. 지난번에 선거하기 전에 서구문화원에서 뭘 한 줄 아세요? 젠더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젠더 교육. 이게 뭐냐? 동성애 옹호, 성소수자 옹호를 하는 그걸 만들자 해가지고 이 인간들이 젠더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선되면은 자기네들이 성소수자를 보호하겠답니다. 여러분, 성소수자가 전 뭔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 동성애 반대 연사를 다니면서 가만히 배워보니까 성소수자라고 하는 게
동생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전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부녀간이 하는 것도 성소수자, 남매간이 하는 것도 성소수자, 개하고 하는 것도 성소수자랍니다. 이런 것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게 저 인간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 다음 선거에 또 뽑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나라다운 나라, 국가다운 국가, 동네다운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끝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저 아까 악이 나서 소리소리 지르는 권경자 우리 애국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들으면은 뭔 씨 뭐 뭔 놈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우리 권 여사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국민 여러분, 제가 악을 쓴 것은 만 2년 동안 길거리를 걸으면 눈보라를 맞으며 오늘날까지 나라를 지킨다고 눈물을 흘려도 이 국민 기레기들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나라에 대해서 고민도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태양간에 150억도 아비고 조를 없앴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자유민주를 서울까지 저근이 애비놈이 김일성이가 쳐들어와 서울까지 장악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빨갱이는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기레기들은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지,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도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이 맺히고 만 2년 동안 눈보라를 맞으며 더울 때 땀을 흘리며 나라를 지키고자 눈물을 흘렸지만 문재인이가 지금 150조 일자리 젊은이 50조 창출, 둘째 건너 하나에 둘 부부의 50만원 주도성장 사회주의자로 가는 길을 걸어도 국민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 저 시의회 시의원들은 전장교 표수로 99.9% 어떻게 저희 민주사회에서 표가 나올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전자 개표수를 창탈해가지고 문재인이부터 나라를 창탈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이 지금 나라의 종전선언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으면 희달락하고 돌아다니고 집밥 쳐먹고 누구 때문에 이 나라에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기 사유재산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사유재산에 있는 걸 대전시의회 99.9%가 민주당이 됐습니다. 지방자치 세금을 99.9% 이 인간들이 어떻게 돈을 써줬겠습니까? 국민들이 밥만 먹고 똥 쌀 게 아니라 내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도 간섭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이가 북한을 가든 이란을 가든 미국을 가든 사흘 비행기 타고 방황하고 다닙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가 외국에 나가서 외교를 벌어들였습니까? 지금 노조가 잘 나가던 것을 문을 닫게 하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처벌리는 그 주댕이가 옳은 주댕입니까? 거짓 주댕입니까? 거짓 주댕입니다. 금은호조 GM이 잘 나가던 걸 한 달 만에 문을 닫고 일거리 창출하고 주댕이 벌리는 그 주댕이가, 그러면 이명박이가 잘못했으면 이명박이 뭐가지만 치면 되지, 일거리 창출한 몇만 명을 기업을 문 닫고 발전소를 문 닫고 태양광을 설치해 150조 원을 그 돈을 리베이트가 들어갔는지 누가 알 게 뭡니까? 북한 갈 때 비행기에 뭐 200박스, 400박스 박스 가져갔는데 그 금이 들었습니까? 돈이 들었습니까? 돈 들었습니다. 문재인이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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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나가 돈 쓰고 다니는 세금을 밝혀라! 밝혀라! 김정숙이인데 경고한다. 경찰 앞세우지 말고 나하고 일타로 이 개같은 인간아 붙자 같이. 맞습니다. 너가 국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냐? 대통령 부인이라는 년이 말이야.
맞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희 날렵하고 일반 국민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훔쳐오지는 못할 망정. 외교를 벌어들이 아버지로서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 개새끼야. 맞습니다. 개새끼 보고 개새끼라 그러는데 무슨 우파 국민들이 정직한 국민을 다 잡아쳐였냐 이 개새끼야. 문재인이가 지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도라에 도라에. 자유민주가 행정, 입법, 사법이 자유로워야 자유롭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80%가 나다가 망가지고 지금 창탈당했습니다. 지금 국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개박수 쳐야 됩니다. 문재인이 궁뎅이 간지리지 않으면 다 깜빵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이 궁뎅이 안 가진다고 우파를 다 잡아였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동료가 문재인이 씹었다고 지금 깜빵 1년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새끼냐? 국민 여러분, 나는 며칠 전에 비가 올 때 창가에 앉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인간이 이길 수 없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는 다 망가졌습니다. 문재인이는 돈 쓰고 싶으면 쓰고 가고 싶으면 가고 누구를 그 새끼를 경찰들이 다 이제는 장악되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애국 국민이 서청대 앞에 비닐을 잘라갖고 뒤집어 쓰고 집회하는 걸 보고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 팔찌를 찍어 온 게 아닙니다. 우파는 다 거지들만 모인다길래 내가 오늘 사치를 내고 왔습니다. 왜 우파는 거지만 있습니까? 젊은 청년들 정신 차리셔야. 내가 아까 배재대학교 학생이 나와가고 대만다고 나인데 그 경찰인데 따지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한 시간만 시간을 줘라.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나라가 있어야 공부도 중요한 거 아니냐. 대학교만 나오면 뭐해. 문재인이 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다 장악했는데 너 딸 손자 사랑하다고 스킨십 하는데 내장이 썩을지어다 이 더러운 놈아. 나라를 창탈했든지 어떻게 창탈했든지 간에 네가 대통령이 나라의 아버지 됐으면은 외국에 나가 도둑질은 못할 망정 국민을 처미게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날마다 돈을 쓰고 지금까지 너가 이렇게 나라를 망가먹었으니 이 시간 이후로 너 대통령으로 내려와라. 이만 줄이겠다. 애국 국민 문재인을 처 단하여 처부수시다. 카다피처럼 하수구에 빠져 처부수시다. 개망신당하는 꼴을 한번 우리가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푸셨죠? 자, 우리 권 여사님이 아주 한을 푸신 것 같습니다. 다 끝났는데 한 분 빠진 분이 있습니다. 응? 저기 조성호 서구의회 의원님이신데 배대대학교 동창회장이십니다. 예, 우리 저 조 의원님 잠깐 나오세요. 예, 예. 아, 누구라고? 아, 나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배재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성호라고 합니다. 예. 16일 19시에 배재대학교 총동창회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상 문제로 말이 많은데 배재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학교 측에서도 관여를 못합니다. 이 동상은 총동창회에서 건립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동창회에서는 동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라고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상 내려가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자 이제 우리 구호제 창을 하겠습니다.
자, 구호는 다른 구호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려낸 우남 이승만 박사 만세를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사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 우리나라를 살리신 이승만 대통령 만세!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서울서 오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방송에 뭐 친게 우연이다. 더막 들어가. 더막 들어. 철수 적법한 마 훌라훌라 살인 독재 김시황도 훌라훌라 위장평화 한반도의 위장평화 존중성 위장평화 속지 말자 최저임금 공제하다 훌라훌라 소득주도 사기 정책 훌라훌라 세계경제 호황인데 한국경제 바탕다 문제 하루종일 웬 말이냐 훌라훌라 태양광이 웬 말이냐 훌라훌라 정의로는 올라간다 중국서야 도용된다 문재인은 훌러가라 소득주도 사기 정체 훌라훌라 세계적인 문영세상이 훌라훌라 영세상인 눈물 난다 영세상인 자살한다 문재인은 불러가라 하나 둘 국민들은 일어나라 훌라훌라 하나 자유의 투쟁이다 훌라훌라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전에 있는 배재대 앞에서 좌파들의 이승만 대통령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맞볼 성격으로 우리 우파 시민단체에서 대전 애국시민들께서 함께 하신 집회 모두 마쳤습니다. 이 좌파들이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님 동상 그것도 배재대 사유지 안에 있는 동상을 철거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이런 이 좌파들의 행태 우리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배재대학교 총동창회가 건립한 이승만 대통령 동상 철거될 리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파들은 이제부터는 전국은 아니죠. 예, 뭐 대구 경북에는 없으니까 김대중이 동상 철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거 집회 우리 우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는 이 맞불 성격으로 김대중이 동상을 철거하는데 우리 우파들이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이가 뭡니까? 김대중이 집권 시절에 북한에 핵 개발 자금을 대준 개돼지 같은 놈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북계가 핵 개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 보유국이 사실상 지금 핵 보유 국가입니다. 김대중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 대줘서 핵 개발하게 되면은 지가 책임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이 벌써 죽었지만은 국립현충원 묻혀있는 김대중이 묘를 무관 참시를 하든지 전국에 있는 김대중이 동상을 철거를 하든지 우리 우파들이 일어나서 반드시 이 좌파들에 맞서서 김대중이 동상 철거하는 데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맹호!